팩트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고 정색하거나 혹은 왜 우리 아이만 미워하나요? 책이 한 권 남았는데 이 질문 쓰신 분 누구 계신가요 혹시? 초등에서 특히 우리가 어떤 애가 이제 어떤 단점이 보일 때 단점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이거 디스나 지적질은 어떤 사람에게만 효과를 보인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에게만 효과를 보인다. 부모님들도 본인이 충분히 자존감이 있어야만 담임의 충고를 받아. 자존감이 없으면 그거는 그분이 상처를 받아오죠. 그래서 대신에 단점 지적 대신 긍정적인 변화를 뭐 해준다. 긍정 이게 저는 지금 누가 칭찬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칭찬은 맞는데 저는 대신에 인정이란 말을 써요. 너 이렇게 변했구나. 평가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변해서 훌륭해?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너 이렇게 변했구나. 담임은 이것만 잘했으면 언니야 너 이렇게 변했구나. 이거를 거기다가 생활기록에 적어줘봐. 최고의 훈육 수단이 긍정적입니다.